창립 19주년 가구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색 생활 공간을 만든다. 국내 최대 규모 마녀종의 상품으로 가득한 전시 판매장. 개성 있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로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이끄는 꿈의 기업에 입사할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꿈에 있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네. 자, 오늘 함께할 꿈의 기업은요. 전주리 아나운서 어딘가요? 네, 오늘 꿈의 기업은요. 바로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네, 오늘 최종 우승하는 학생은요. 꿈의 기업의 디자인팀에 입사를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꿈의 기업 대표이사 정재한. 꿈을 향한 열정을 심사한다 노주현. 유행을 분석하는 능력을 본다 조희선. 공간의 조화를 평가한다 양태호. 네, 이번 꿈의 기업 본선은요, 여느 때와 다르게 감각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도전자들이 어떤 감각을 선보였을지 치열했던 본선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예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한자리에 모였다. 네, 스카우트 본선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선에 도전하는 10명의 도전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자, 오늘 본선 자신 있나요? 아, 좀 떨리고 긴장되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단 네 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심사위원, 꿈의 기업 디자인팀 김동주, 가구 디자이너 조아라, 건축가 김원철. 순발력과 인테리어 감각을 알아보는 본선 테스트. 주어진 공간을 장식하라. 공정한 평가를 위해 10명의 도전자들이 번호표를 뽑았다. 아이고, 떨린다 떨려. 걱정돼요. 그래도 행운의 7번이니까 네, 믿고. 어떤 방이 나오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네. 네. 지금부터 출발. 주어진 시간은 60분. 각자 꾸며야 할 공간을 둘러보는데 어라? 가구가 달랑 두 개? 방이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많이 달라요. 감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물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쁘다 바빠. 옮길 것 많고 마음은 급하고. 자신의 인테리어 감각을 총동원한 도전자들. 개성 넘치는 공간 연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이제 평가만 남았다. 단순했던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전자들. 과연 결선에 오를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방으로 들어선 심사위원들. 허문주 도전자가 꾸민 공간은? 주방을 화려하고 고풍스럽게 연출한 허문주 도전자. 일단 이 식탁을 보니까 정말 최후의 만찬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웅장함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저 벽인 것 같아요. 저 조형물 자체가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꽃들이라도 치워줘야지 어수선한 산만함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만함을 지적받은 허문주. 다음 도전자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예술적인 조형물을 이용해 세련된 주방의 분위기를 연출한 이준열 도전자. 지금 이준열 학생이 예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실용적이지는 전혀 못하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네요.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 심사위원을 환하게 반겨준 이수빈 도전자. 안녕하세요. 어둡고 단순한 거실은 이제라 색채감 있는 소품을 활용해 화사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변신시킨 이수빈 도전자. 제가 처음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탁상하고 쇼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전체적으로 어둡고 다운돼 있는 분위기였는데 색채를 많이 사용한 그림들을 여러 가지 구도로 배치하면서 재미있게 해봤어요.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 쿠션도 본인이 배치를 했냐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단조롭고 어두운 느낌을 이 포인트로 좀 진짜 말한 대로 젊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되게 이 분위기에 어울릴 거예요. 춤 하나는 자신 있다.